minutes on both sides of the floor. Davis steps back, knocks down another. This is one-on-one play. Everybody out of the way. Takes advantage of his matchup. Knocks down the jumper against Nurk.이번엔 앤서니 데이비스의 무브를 연습할 건데요. 수비가 긴장을 하기 위해서 볼을 잡자마자 인앤아웃 비하인드로 헤지테이션을 주고 수비는 그때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빼요. 그 이유는 살짝 레그리프트가 들어가거든요. 치면서 움직여주고 수비를 이끄는 거예요. 이끈 순간 크로스오버가 들어가고 이 발로 찍고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널캐치 그 수비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뒤로 빠질 텐데 그대로 뒤로 빠져서 슛 쏘게 만들죠. 되게 짧은 영상인데 그 5초 안에 꽤 많은 헤지테이션과 꽤 많은 페이크가 들어가요. 수비는 그 5초 안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헤지테이션 때문에 그래요. 볼을 잡자마자 드리블을 치고 시작하는 거랑 볼을 잡자마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헤시를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순간적으로 수비는 흔들렸다가 안정감을 찾아요. 일단 안 들렸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수비를 보면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경계를 하죠. 그때가 오히려 찬스예요. 흔들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 크로스오버 때리고 돌파를 만들죠. 슛 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그냥 빠르게나 아니면 정말 세게 행동을 해가지고 수비를 혼란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수비한테 안정감을 주고 리듬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죠.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 수비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게 될 거고 그때 마지막으로 스텝백으로 끝내주는 거죠. 앤서니 데이비스의 무브를 보면 되게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느리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그 임팩트만 줘요. 그로 인해서 수비가 계속 흔들리고 밸런스가 망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슛체크까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캐치하자마자 인앤아웃 비하인드 앞발을 스텝인 하면서 레그리프트 크로스오버 돌파 모션 스텝백까지 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어지려면 계속 퀵 슬로우가 중요해요. 퀵 슬로우 퀵 슈팅까지 이 리듬만 꾸준히 우리가 연습을 하고 모든 동작에 있어서 퀵슬로우를 주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시그니처 무브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면서 그냥 영상을 보고 따라하려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하나하나 분해해가면서 첫 번째 동작이 뭐고 그 다음에 수비를 어떻게 이끌고 갑자기 빨라지고 옆으로 빠지는 거 이런 라인들, 리듬감을 계속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